내가 떨라고. 내가 살아있습니다. 내가 딱 잡아보니까 인간성 보여. 자, 요번에 똑같이 배면 뜨기. 배면 뜨기. 자, 옆 사람 가라앉지 않게. 자, 시작. 방송 보고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희망을 봤습니다. 와. 기대지만 발표하면 완주할 수 있겠다. 에이스가 되버렸네. 아이치 형님. 이게 저희가 우리도 급하게 하면 지가 나니까. 야, 왜 이렇게 잘해? 네? 아닌가? 그다음에 준호가 아 제가 감사합니다. 이거 좀 너무 정말 홍정 씨 형도 아무것도 야, 야, 마지막이 아 이거 전화하더니 아 짜장면을 그 짜장만 줬네. 짜장면 아니 짜장면 줬네. 아 자신이 여기다 안 시켜 먹으니까. 네, 말했어. 네, 말을 안 하냐. 다 듣고 있어요. 진짜 돼지 맞네. 누굴 진짜 초특급 스펙타클 스릴러 호러 돼지로 하시나. 그러면 타이가 있는 거야?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는데, 왜냐하면 근데 750m 두각이라면. 그러니까, 가만히. 선생님 너무하네. 야 선생님 볶음밥을 먹었어. 단골자고 꼬투리만 남기는 거 어떡하니. 이해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. 왜냐면 먹고 살려면 이렇게 유지하셔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. 슬프다. 슬프다. 그렇더라도 자전거를 위해서 조금만. 네. 알겠습니다. 아니 새 그릇 먹을 때 아니야 니가. 네? 야 이렇게 안 먹을 줄 알겠어. 지금 병원에 잠시 들려들어? 카메라 한 대만 좀 붙여주라. 병원은 왜요? 나 주사 맞는 게 찍게. 내가 주사 맞으러 간 거 아니야? 누나. 진짜 약하다. 누나 차이가 나. 네, 나쁘진 않으신데? 네. 네. 아, 마라톤 가서 하시겠네요. 샤워, 샤워장도 잘 오고. 제가 생각했더만 안 좋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하시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해야죠. 다른 병원에 한번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엉망이 씨를 이제 단정하게 해야 되겠다. 찍으니까 어때요? 신방이 항상 옷을 멋있게 하라 그래가지고 예쁘게 입고 아 그러니까 왜 다 나를 신경 쓰는 거야? 각자 본인의 본인 스타일로 뭐 가세요. 왜 저를 신경 쓰세요? 이게 다 준호 형 때문이야. 왜 나를 신경 써? 그런다고 해서 뭐 준호 형이 신경 쓴다고 해서 뭐 사실 저랑 뭐 상대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내가 주사 한번 빨리 풀어야 되는데. 아 형님. 오 형아.